준서 엄마 친구? 아니요, 효경 씨라고요. 준서 엄마? 네. 야야 올케? 네. 야야 올케랑 사귄단 얘기야? 네. 납득 안 되고 이해 안 되시겠지만 받아들여주세요. 제가 어쨌든 어머니보다 오래 살 거잖아요. 지금까지도 행복했지만 지금까지 하는 또 다른 행복한 삶 살고 싶어요. 효경 씨랑 준서랑 있을 때 지금까지 하는 또 다른 행복함 느껴요. 죄송해요. 어머니 기대가 있는데 이런 결정했어요. 준비되는 대로 결혼할 거예요. 사위는 마음에 들게 보셨으니까 며느리 마음 비우고 받아들여주세요. 저 위해서요. 이건 아니야. 사람들이 들이대던 기준이나 잣대로 보면 아니겠지만 영혼 자체로만 보면 오히려 제가 딸려요. 딸려? 네. 효경 씨 영혼 물속의 구슬처럼 맑아요. 그럼 난 어쩌라고? 어머니 선지도 있고. 선지는 그냥 막내였고 너한테 온 기대 쏟고 살았어. 근데 잘나가는 청년화가 육선 중이 이탈리 과부랑 결혼한다고? 죄송해요.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. 왜 어쩔 수 없는데? 모든 건 생각하기 나름이에요. 어떻게 생각하라고? 조건 하나만 내려놓으시면 돼요. 한번 결혼했었고 아이 낳았고 남편 죽었고 그런 분별이요. 살면서 겪는 일일 뿐이에요. 그냥 살면서 겪는 일? 네. 어머니 아들은 조금 덜 겪은 것뿐이에요. 효경 씨 겪은 만큼 영혼 깊고 마음 넓어요. 그 영혼 그 마음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. 아니 떨치고 나오고 싶지도 않고요. 저 아시죠? 확실한 결심이 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. 미쳤어 우리 아들. 인생은 미쳐야 사는 거예요. 사실 공부에 미치고 음악에 미치고 그림에 미쳐야 뭔가 이루어져요. 맞아요 어머니, 저 사랑에 미쳤어요. 어떤 말씀으로 반대하셔도 해요. 어머니가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시는 수밖에 없어요. 효경 씨 찾아가서 상처 같은 거 주거나 그러지 마세요. 내 상처는 나 지금 말이 잘 안 나와. 심장은 뛰고 있는 것 같은데 돌멩이 하나가 가슴에 막혀 있는 것 같고 버그나 보고 아파. 머리는 망치로 내려진 것 같고 숨도 간신히 쉬고 있는 거야. 나 이렇게 병들어도 상관없어? 제가 죽는 것보다 낫잖아요. 조나단이나 영준이처럼요. 비교할 걸 비교해. 자식이 불치병 걸린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 주실 수 없으세요? 제가 내일 모레 글피에, 아니 한 달 후에 죽는다고 선고받았대봐요. 근데 애 딸린 과부랑 결혼해야 살 수 있다면 어머니 정신없이 효경 씨 같은 여자 찾아 헤매실 거예요. 어떤 일이 있어도 전 못 헤어져요. 선지는 어려서 기대에 못 미쳤고 전 지금 이럴 수밖에 없어요. 자식이 애물단지라는 말, 네, 제가 생각해도 맞는 말 같아요. 난 그럼 어떻게 돼? 생각을 바꾸시면 돼요. 네가 생각을 바꿔. 사랑인지 뭔지 미쳤다고 했지? 제정신 들면 돼. 날 위해서, 선지를 위해서, 네 자신을 위해서. 제발 우리 아들 제정신으로 돌아와.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 받아.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육선 중 하가가 애 딸린 과부 조수랑 결혼한다고 얼마나들 입방아 찍을 거야? 상관없어요.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란 말 왜 있어? 좋은 소리 듣고 살아야지 손가락질. 저 위에서 사는 거지 남 위에서 사나요? 효경 씨랑 가정 이루고 그림 그리면서 행복하게 살 거예요. 다른 욕심 따위 없어요. 뭐에 넘어간 거야 도대체? 효경 씨가 저한테 넘어갔어. 효경 씨! 효경 씨! 뭐라 죽어 효경 씨! 아우 죽어서 계신다고!
아버지 뭘 하실 거야 저승에서.